네네. 우리가 왜 저기 식초나 효소 만들 때 보면 발효가 되면서 저 초파리가 식초 냄새. 네, 꼬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식초를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설탕을 식초에 반 정도 넣어주세요. 역시 초파리나 파리가 좋아하는 걸 일부러 향을 네네. 만드는 예, 초파리를 거군요. 유인하기 위해서, 예. 네. 하신 다음에, 네. 빠졌네요. 이제 네. 청주를 넣어주시는데요. 오, 청주는 왜 넣어요? 그러게요. 청주를 조금 넣어주시는데, 청주는 쌀로 빚은 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쌀로 빚은 술이 이렇게 익을 때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청주를 넣어주는데, 청주나 막걸리 아니면 맥주 같은 걸 조금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술을 조금 넣어주는 게 발효에 네네. 도움이 되는군요. 네네. 냄새가요? 냄새가 그 과일 껍데기 부패될 때그 냄새가 네. 바로 나고 있네요, 지금. 초파리가 좋아하는 냄새죠. 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시면 식초하고 설탕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랩이나 비닐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싸주시고, 막아주면. 네. 이 수시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빨대 꽂아 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빨대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지난번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꽂았어요. 꽂아두셨는데, 이렇게 좀 빠지거나 혹시 할수 있으니까 고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빨대 끝을 조금 잘라서 고정을 시켰어요. 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됐네요. 이런 빠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초파리 쫓는데 도움이 되실 그러게요. 거예요. 만약에 네. 이런 페트병이 없으면은 뭐 이런 이런 컵 많이 커피 마시거나 많이 그렇죠. 남잖아 이런 네. 거라든지 종이컵 용기는 뭐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실 오래 쓸수 없었잖아요. 네네. 과일 껍데기 이건 얼마나 쓸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썩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2주 정도까지는 가능을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초파리가 많이 잡히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치워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네. 그럼 오늘 가서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0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우리 집 불청객들 다들 이제 하나하나 쫓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숨바꼭질의 귀재라고 하니까 저는 알것 같아요. 누구요, 누구? 아주 징그러운 불청객이세요. 그 친구가? 예, 그, 네. 바퀴벌레. 바퀴벌레 진짜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주부들한테. 아니, 저는 바퀴벌레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요. 밖에 있다 집에 딱 들어와서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가 그냥 몇 마리가 혹은 또 열몇 마리가 슉. 아우, 생각만 해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숨바꼭질의 귀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바퀴는 이제 야간 활동성입니다. 밤에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곳에는 나타나지 않고 어두운 곳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야간에 이제 불을 꺼놨을 때 나타나거나 그래서 불을 켜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바퀴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네.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네. 그 지구가 거의 멸망할 때가 됐는데 바퀴벌레가 진화해서 바퀴벌레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생명이 강하다면서요. 네. 바퀴는 3억 5천만 년 전에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바퀴가 또 번식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나요? 한번 알을 낳으면은 알집을 낳는데 거기에 이제 한 50여 개의 알을 낳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 여러 번 낳습니다. 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8번, 10번까지도 이렇게 산란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서 부화된 바퀴들이 또 번식을 해서 또 알을 낳기 때문에 네. 뭐 1년에 보면은 몇만 마리 정도로 바퀴 한 마리가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죠. 한 마리가 이제 몇만 마리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아유, 몸에 이로운 곤충도 아니고 해로운 곤충이 그렇게 번식력이 좋다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골칫거리인데요. 지금 마침 바퀴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주부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바퀴벌레가 네. 없었는데 네네. 어느 날 보니까 바퀴벌레가 보이더라고요. 네. 옆집에 바퀴가 있으면 예. 저희 집으로 이사 온다는데 정말일까요? 야, 옆집 가서 따져볼 수도 없고요. 아니,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요즘 공동주택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옆집이나 뭐 윗집 이런 데에서 이제 바퀴를 없애기 위해서 방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바퀴가 이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피해서 또 숨어 다니면서 이제 피합니다. 예. 피하다 보면은
바퀴가 없는 세대로 이렇게 바퀴들이 옮겨올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보면 이제 택배 박스라든가, 그다음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포장해오는 박스나 이런 데에 이제 바퀴들이 묻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박스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치워주시고 또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하루 날 잡아서 같이 소독하고 이런 방법들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날을 잡아서 같이 할 경우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